2021년은 소의 해. 어느 날 갑자기 소를 키우는 농부가 되었습니다. 소똥구리 키운다고 소를 기르다니. 소의 해 감회가 남다르죠. 봄부터 가을까지는 방목지에서 신선한 풀을 먹으며 자라는 소들이지만 겨울에는 목초지에 풀이 부족해 겨울 동안은 외양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도 마스크도 안 쓰시네요? 아, 그 외국에 그 사례가 있어요.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축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가 더 튼튼해요. 왜냐하면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그 면역 기능이 강화돼서 그래서 뭐 오히려 먼지가 뭐 나쁜 먼지는 아니니까 미세먼지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굳이 뭐 신경 안 쓰고 있어요.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? 아, 이게 이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, 그죠? 물을 늘 이렇게 상시 급수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가 워낙 추우니까 저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수도관이 영하 20도가 넘는 날이 많으니까 이게 얼었어요. 얼어서 일일이 이렇게 물통으로 얘는 이제 미끼사료라고 이제 소똥구리 때문에 얘를 키우는 거니까 늘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싸는 똥을 가지고 우리가 소똥구리 먹여주는데 근데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이만큼 한 주먹씩 사료를 줘요. 많이 먹어. 이 쌀밥풀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. 늘 그 풀만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손으로 만져도 아무 상관없어요.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저 일일이 더 사보라고 심을 게 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?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똥을 갖다 치우시나 봐요. 아침 저녁으로 등에 똥을 쳐줘야 돼요. 그래서 쾌적하게 해놔야지. 그리고 또 얘네들은 우리 소똥구리의 밥이니까 또 겨울에 싸지만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아놔요. 그리고 이제 봄서부터 보통 활동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똥을 먹는 모든 곤충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니까 또 겨울에 똥도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쌓아둬요. 자, 이거는 뭔가요? 솥밥인데 이제 그 겨울이 됐으니까 또 저희들 이게 이불처럼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다 더 솥밥을 보충해서 좀 뜨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솥밥도 또 보충해주고 참 일이 많죠? 물도 보충해줘야 되지 사료도 줘야지, 톱밥도 갈아줘야지, 또 똥도 줘야지.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? 나도 요새 후회하고 있어요. 미친 게 아닌가. 지금 원래는 멸종 위기종이라 그래서 이 정도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종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생태계를 구성하는 탄탄한 생물 다양성. 그래서 숙명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소똥구리를 키우려면 소를 기본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키워야 되거든요.
일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. 전부 다. 정말 미친 짓 같아.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, 1년 365일 얘네들한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근데도 어떤 얘네들을 증식해서 이게 방사할 그런 지역도 없고,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, 그래서 요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뭐 하는 짓인가. 내가 뭐 나라를 구할 환경 독립군도 아니고, 그리고 숫동굴이 증식하는 길이 참 이렇게 힘이 듭니다.